종영이야 괴롭히지 않는다면 할 거예요. 전제 조건이 있어. 중간에 만약에 괴롭힌다면 버려요. 생각해보고. 야, 심각하네. 네. 자, 정훈 군이 한마디 해야겠다, 그죠? 약속하세요. 그래요. 지훈이 형, 이제 내가 말로 이제 다 말로 할 테니까 형, 성훈이랑 지훈이 형 제발 나 좀 믿어줘라. 균형같다. 우리 정훈 군이 말이죠. 그 옛날에 하던 정훈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야, 뭐 의젓하네. 개가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박수로 우리 환영합니다. 정말 남산에서 혼자 살 뻔했는데.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이야, 장하다, 정훈이. 자, 이거 두 번째 결혼식은 뭡니까? 네. 자, 뭐? 이거. 아, 이거. 두 번째 결혼식. 우리 엄마가 결혼을 2번 했거든요. 어? 어? 엄마가 결혼을 2번 하다니? 한 번은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했고요. 또 한 번은 작년에 아빠랑 같이 또 결혼을 했어요. 아. 근데 그때 저랑 동생도 예쁜 옷 입고 사진도 찍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결혼한 지 지금 12년 차거든요. 근데 네. 때마침 저희 남편이 이제 한국에 새로 들어왔고 은퇴해서 그래서 뭐 10주년 리마인드 겸 해서 한번 좀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제가 했거든요. 제가 그때 남편이랑 서로 편지를 주고 받았었어요. 제 기억은요, 제가 그때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 편지를 읽은 것밖에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조금 창피하긴 그래. 했죠. 아, 네. 이거야. 리마인딩. 아, 진짜 결혼을 크게 하신 또 했구나. 리마인딩. 멋져. 너가 나에게 해준 고마움을 어떻게 이 편지 한 장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 이건 네 와니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것과 보잘것없는 사람도 만들어주고 지난 시간 힘들었던 모든 것을 지어가지고 앞으로 12월 26일 바로 이 시간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제는 내가 너에게 다 해줄게. 나의 첫사랑이자 끝사랑 헤어내기로 사랑해. 부담스러워. 이야. 현금 100만원. 아, 여보세요. 하지만 내가요 닭살 부분은요 저의 엄마 아빠는요 소가 다 뿌듯이 살아요. 저의 아빠가요 저희 엄마한테 편지 한 번도 써본 적도 없고 선물 준 적도 없고 다정하게 말한 적도 없으세요. 근데 진짜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가 저희 엄마 생신이셨는데요. 가족끼리 다 밥을 먹고 있었는데 아빠가 어디 들어갔다 나오시더니 이러면서 헛기침을 하면서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갑자기 저희 엄마한테 자 선물 이러면서 흰 봉투를 저희 엄마한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엄마가 그 흰 봉투를 딱 열었는데 진짜 짠돌이 저희 아빠가요 은행잎으로만 20장 헌금 100만 원을 거기다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에휴 사람은 오래 살아야 볼 일이라 이러셨어요. 어머님 저 어땠어요? 오래 살아야 볼 일이라. 아니 좋긴 한데 그 꽃 사진 사건도 있고 그런 것처럼 너무 변하고 그러니까 무섭더라고요. 결혼할 때도 연애 한 5년 했는데 이벤트도 없고 그 없었어요. 선물이 절대 없었는데 다른 집도 아이가. 그렇게 사나 보다 그러고 그렇게 그러려니 하고 살았거든요. 그거 생일 파티 같은 거 뭐야 그거 말이야. 뭐 그거 안 주기는 뭘 안 줘. 니들이 못 봐서 그러지. 얼마 전에도 내가 그 일본에서 박식이 영화 촬영 마치고 오면서 기내에서 귀걸이, 목걸이를 사다 줬어요. 네. 3년 정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뭐하러 사다 주냐고. 안 예쁜 거였나 보죠. 아니, 기내에서 목걸이 사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몇 개 나가는 거야. 100만 원 받아가지고 뭐 하셨어요, 어머님? 뭐 애들하고 애 아빠 옷 사주고 뭐 교육비 좀 보태고 아 또 저래 그리고 뭐 은서가 좋아하는 한우 정도 이렇게 한 번 사주니까 잘못하신 거지 그게. 손에 쥔 게 없더라고요 돌아서 보니까 아하. 에이 하나 제가 옆에서 봐도요 저희 엄마가 정말 불쌍해 죽겠어요. 뭐가 불쌍해? 아빠가 저희 엄마한테 하는 일만 보면요 진짜 제가 시집가기가 싫어져요. 아, 은수 아빠는 진짜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 같아요. 애가 나오면 그냥 잘하는 줄 알고
아직도 우유가 뭐 200원인 어? 줄 알걸요? 아니, 하여튼 아빠가